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대부도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 4년 전에 처음 캠핑을 시작했을 때 처음 갔던 그 장소입니다. 오늘 캠핑할 수 있을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시화방조제입니다. 지금 대부도로 넘어가는 길이 굉장히 막히고 있네요. 우와, 여기, 아이고, 벌써 그리고 연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캠핑을 하고 있네요.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소불고기를 좀 준비 갖고 왔습니다. 간마늘하고 파하고 간마늘하고 웬만큼 익은 것 같습니다. 벌써 맛있네요. 겨울에는 차 안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냄새 나는 걸 많이 못합니다. 사리곰탕면을 가지고 육개장을 한번 끓여 볼 생각입니다. 사리곰탕면에는 파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름을 좀 두르고 파기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늘도 좀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한 스푼. 이제 고추기름까지 내는 거죠. 사리곰탕면에 물이 500cc 있으니까 500g 정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거의 파네요, 파. 스프도 다 넣어줍니다. 그냥 끓고 있습니다. 끓으면 이제 파리 넣으면 됩니다. 휙 올려줍니다. 일단 다 됐습니다. 고추 조금 뿌려줍니다. 남은 파 위에 좀 얹어주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도 육개장 맛이 납니다. 맛은 그래도 좀 있네요. 생각보다. 밤에 이렇게 텐트 안에 난로 피워놓고 이렇게 연기가 날아가네요. 야경입니다. 밤에서 캠핑하는 분들 밤에 이렇게 저기 또 모닥불 피워놓고 불멍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아침에 해돋이 보러 나오신 사람들입니다. 해돋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해가 뜨기는 뜹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는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갈비탕을 가지고 떡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이건 집간장입니다. 간장, 마늘도 조금 넣어주고 끓으니까 떡국을 좀 넣어야 되겠네. 떡국이 딱 끓어서 뜨네요. 김, 계란 이제 완전히 다 끓었습니다. 갈비탕 떡국이 완성되었습니다.
갈비탕에 넣고 끓이면 맛있다고 해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맛있네요. 떡국도 맛있네. 뜨뜻해서. 쭉 올라옵니다 이제. 아유, 냄새네. 완전히 진합니다. 아침에 델로스와 커피. 와, 정말 진하네. 카페에서 파는 에스프레소 정도 됩니다. 오늘은 4년 전에 처음 캠핑했던 대부도에서 캠핑을 모두 마치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